카메라 해설이 오늘 게임 시작 전에 서밋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리브센박에서 어떤 뜨거움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경기력에 있어서 폭발력은 있지만 안정감이 떨어지는데 그 서밋을 상대로 모건의 카밀이 좀 빨리 등장했어요. 그래서 같이 맞상대를 하면서도 미드정글 힘싸움에서도 같이 세게 나가면서 이제 위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체 쪽에 힘을 꽉 준 뱀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바텀 쪽에서는 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천천히 갈 것 같아요. 뱀픽적으로 봤을 때도 주도권을 생각보다 못 가져오는 게임 패턴도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의 장점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안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그래도 하나생명 상대로 정규 시즌에서도 계속 이겨왔었고 그렇죠. 자신감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잘 정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브라움이 집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물론 봉풀츠로 순간이동으로 네. 바꿔서 올 수 있긴 합니다. 프린 스위치가 좀 치우쳐져 있긴 했습니다만 가만히 더 노래요! 그러면서 순간 폭딜이 들어가서 프린스도 살짝 위험하긴 했는데 약간 상대를 끌어들이는 플레이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딜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프린스 선수가 살짝 당황했죠. 훈령을 마무리 지을 때 보이는데 크로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못 먹게만 해도 크로커 그래서 소비가 위쪽으로 빠졌는데 그러면은 사람 글쎄요! 일단 초비는 본 마무리가 아우 6개로 줍니다! 리브 샌드박스거든요. 캐넨이 1대1로 계속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렇죠. 크로코도 와 있었습니다만 뒤쪽에 정글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아들여서 에버트를 끌어줄 수 있을 때 참아줄게요. 저 이거 그래서... 캐넨도 위험해요. 예, 일단은 올려줘 들어가면서 날카로운 손으로 페이스타임이 이러면 난리 났는데요. 제대로 만들었죠 방금. 그러면서 한번 더 번들게요. 네. 아니 연달아 계속 들어가니까 그럼 크로코 더가요? 이거 더 들어가요? 이거를 가라앉혀! 그래도 비슷한 무빙? 시간 벌었고요. 초비가 마무리할 수 있나요? 초비가 일단 프린스 잡혔어요. 근데 페이트도 작! 페이트! 찔렀고요! 또 갈아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지리얼이 포탑을 받고 네. 이거 내려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일단 리그 샌드박스가 오히려 그렇죠? 에포트가 바로 정말 없어요. 일단 정화는 써 근데 이거 에포트가 조금 길게 물리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한번 버텼고요. 저 먼저 온 거 초비? 밀어 들었는데! 에포트를 끌어줍니다! 네. 그렇죠, 이거 초비 사슬 들어갔고 더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생명? 이게 아지르가 호응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이런 거? 서밋 한번 잡아주면 그렇죠, 그래도 수간이동, 네. 수간이동 서로 와요. 그런데 레벨링이 체계 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어갔고요. 황제질 토스! 이건 리브 샌드박스의 이득을 보는 그림이죠? 너무 세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약속을 지키러 왔다 느낌이었는데 카미를 키워주러 왔다. 근데 그 약속 나중에 할걸 그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야, 한 시간만 미룰걸? 그렇죠. 심지어 바텀 쪽에서 싸움이 나다 보니까 이건 바텀 포탑도 위험합니다. 달려주죠! 무빙? 결국 끌었고요! 그리고 연따라서 날아가는군요. 그렇죠. 이게 바텀 쪽에서 싸움 나다 보니까 라인 끌고 포탑까지 가져가는 리브 샌드박스가 큰 이득을 봤죠. 그렇죠. 어떤 나에게 운영을 하는데도 어떤 조합의 힘이 드러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서 결국에는 계속 언급을 게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바운스는 비슷하게 사슬을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초비 제압골? 초비? 아까 같이 좀 CC 연계하면서 만들었죠 일단은? 그렇죠.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도 야 여기 막 들어오는데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요약하면 리브 샌박이 유리한 게임. 이거 순간이도 놀랐어요.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손들이 쓰기 썼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거 그러면 바로는 서밋 포기. 그래도 서밋이야 잘 그런데 근데 무거를 정조정 그리고 바로 쪽도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카밀이 집 갔다가 순간이도 되거든요. 가요. 그리고 밀러가 혹시 뭐 스킬의 변수도 있어. 일단 아지르가 더 세게 했는데 페이트럴게요. 일단 먹고 이건 제 못하게 막은 거죠. 근데 이 다음에 타에서 변수가 저 이게 카밀이 오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르블랑도 뛰어옵니다. 근데 이거 카밀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거 카밀 근데 약간 다시 끌어들이고 르블랑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나요? 미드 페이트 페이트 프린스 크로코 다 한가닥 하는 챔피언들이고 지금 성장세라 가지고 그렇죠. 자 바론 워프를 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2000 정도의 바론 파워플레이를 굴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초비 초비의 프랑스 서비스 이렇게 찔러내면서 서밋의 빈사 상황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아지르가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캐넨이 잡혔으면 좀 문제가 될 뻔했는데 살았고 순간이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는 지금이 제일 기회거든요. 이번 타이밍을 진짜 소중히 잘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페이트가 지금
엄청 강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합니다 지금 아즈르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아래쪽 내각은 일단 파괴를 했고요. 궁극기 쓰면서 캐넨 조냐를 빼긴 뺐는데 뭐 이걸 막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일단 억제까지 파괴를 하면서 확실히 3400까지 골드를 끌어당기면 리브셀드 박스 인지를 냈고 넘어옵니다. 저 이거는 상대가 치는 걸 알고 오는 거고 이거 데미지 딜 봐야 돼요. 먹고 시작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럼 하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먹고? 되는데 서밋? 서밋? 그런데 더 가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이게 모건이 물고 싶어도 물었다가 그냥 한 방에 터지는 그림이라서. 아크로코가 요즘 비행고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즈리 열이 약간 반탱커라서 진짜 아 포지션이 앞에 있어도 끊기가 어렵긴 해요. 멀쩡하네요? 스케드리 이거 약간 바루스 포키 한 번 더 들어가고요. 근데 약간 나눠서 써졌는데 와 오히려 앞 비전하면서 그러면서 스케드리 좀 난사되는 느낌은 있는데 예 뭐가 됐든 밀어내는 거는 리브 셈박이 상당히 밀어낼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바론 복구가 있다. 이거 플립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조미도 피네요 바코 정전 그래도 페이트가 지금 일단 집을 갖다 순간이동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저항이 거세다. 맞습니다. 드래곤 먹고 오자. 서로 간에 찌르는 게 아프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네요. 복원 많이 맞고 싶어서 그러니까 뒤에 상륙해서 글쎄요 그 전에 정면이 일단 르블랑도 오긴 왔는데 근데 여기서 밀고 밀었고요. 그쵸 네. 아래쪽 봐야 돼요 지금. 근데 아래쪽에서도 복원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혼자 들어갔거든요. 이러면 남을 지금 위험하죠. 때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데프트가 지금. 그래도 프린스 윌러 여기서 끊깁니다. 리브 샌드박스 샌드박스가 끝낼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싸우는 나라입니다. 쓰러져야 되는데 이게 쓰러질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 마지막 위로 올라오나요? 올라오나요? 넥서스 점사하면 그 전에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즈! 아래 좋아 오케이. 자, 르블랑 피드. 태안이 힘 좀 줘라. 르블랑 태도 없어. 끝내자 이거. 끝내자. 나 좀 뒤쪽에 있을게. 푸킹 같이 맞는다. 이틀할게. 다음 앱으로 끝내면 돼. 얘들아 천천히 끝내자. 멜모 20초. 태안 조심. 태안 조심. 야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다음 앱으로 해야 돼. 다음 앱으로 하자 얘들아. 이번 앱이 못 끝내. 다음 앱으로. 바텀 세기까지 유지해봐 그러면. 아 미드로 와. 미드 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제 피움만 시켜봐 이거. 아 이거 미드 와 얘들아. 미드 웨이브 지원. 이번 앱에 쳐볼래. 아 이번 르블랑 고맙다. 이번 앱에 쳐볼래. 그냥 던져줘. 파워쳐 파워쳐 오른쪽 다리 파워쳐 파워쳐라 얘들아. 아 끝났다. 파워쳐 끝나. 바로 쏘고 아래 거. 오케이 파워쳐 얘들 파워쳐. 빨리 끝나 빨리. 파워쳐 잘했다. 다른 팀들이 해결했었던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은 하나승민 e스포츠가 됐습니다. 포킹은 뭐 대부분 난리였거든요. 진짜 막 초대 살찔렀고 그런데 그거는 뭐 이 골드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상대를 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포킹 구도가 아니었고요. 데프트 선수가 열심히 화살을 쏘긴 했지만은 리브 샌드박스의 그 공세를 이겨내긴 힘들었습니다. 상체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했던 밴픽이라고 언급을 하셨던 하나성 e스포츠의 이 조합인데 결국 그 조합의 그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네, 2021 월드 챔피언십 LCK 대표 선발전 분석 데스크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빅돌 핫방송입니다. 오늘만 제가 이 자리를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크로님, 어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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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로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인 와디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한 자리인 만큼 이렇게 특별한 멤버로 한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이번 LCK 대표 선발전 1라운드 첫 번째 경기 하나생명 e스포츠와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먼저 시원한 경기력으로 1승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좀 최근에 있었던 결승전에서의 담원기아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과감하게 카미를 선픽을 하면서 뱀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생명이 1픽에 카미를 선픽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카밀 선픽이 엄청 좋대요. 이게 뭔가 이렇다 할 카운터 픽도 없고 라인전에서도 되게 좋고 크기만 하면 이제 캐리를 한다고 하는데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고 리브 샌드박스가 레드 진영의 이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카운터 픽으로 캐넨을 준비하고 르블랑 상대로 아즈르가 카운터까지는 아니지만 라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체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꽉 쥐고 있었던 게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0개의 픽만 놓고 보자면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런 뱀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카밀 선픽의 그 이유가 딱히 나오지 않았던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지금 좀 정말 사기 픽이라고 평가받는 이 카밀 픽이 다음 경기에서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고평가를 받는 카밀이지만 게임 내에서는 초반 라인전 단계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를 좀 뒤집기 위해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바텀에서 상대 움직임을 읽고 그걸 되받아치는 선택을 했었는데 길어진 교전에서 좀 예상하지 못한 반전들이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텀에서의 큰 교전 함께 보죠. 그렇죠. 하나생명이 비에고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더 와드로 비에고가 돌아오는 것도 봤고 좀 역갱을 불렀을 거예요, 신짜오를. 그러면서 역갱을 부르면서 레오나의 천공이 거의 시작이었는데 이게 안 맞으면서 포트 선수가 정렬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선체로 죽었고 그 다음에 브라움을 보시면 봉풀주 힐을 썼기 때문에 탈진이 조금 남았어요. 여기서 서미 선수가 안 보이게 너무 잘 들어왔고 탈진이 2초 나왔던 게 정말 컸습니다. 아,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브라움이 와주를 체크를 했고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계획을 깔끔하게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사실 레오나만 잡고 오히려 일방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제 교전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서미 선수도 물론 잘했지만 페이트 선수나 크로커 선수가 끝까지 적을 추격해서 죽이는 이런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준 게 리브 샌드박스가 너무 잘했습니다. 네, 이미 사이드 구도에서 딱히 리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교전이었던 것 같지만 여기서도 리브 샌드박스가 득점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도 조합강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카밀과 르블랑을 통해서 케넨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각선에 있었던 바론까지도 이어졌었는데 이 결과도 좀 흥미롭죠. 이게 하나생명이 설계는 참 잘했어요. 그 전에 아직도 스텔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 노려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려보면은 리브 샌드박스의 조합이 발론에 가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브라운의 봉풀주를 이용해서 투강타로 스틸각까지 봤는데 리브 샌드박스의 대처가 좋았어요. 아, 진짜 여기서가 마지막 변수 창출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으면서 좀 뭔가 일방적으로 경기가 흘러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였고요. 사실 탑 쪽에서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졌던 게 막 매우 이제 이 경기에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르블랑 카밀이 사이드로 간 순간 상대가 바론으로 갈 거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봉풀주를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하나생명 e스포츠가 저런 플레이를 했다면 저게 스틸만 났어도 하나생명 e스포츠 쪽으로 좀 게임이 확 기울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계획이나 끝부분의 엔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이 계속 나왔어서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생각대로 안 됐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뭐 하나생명 e스포츠의 이런 선택들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유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지만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는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완성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다음 세트에서 좀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리브 샌드박스는 뱀픽 구도에서도 전혀 불편한 거 없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아주 낭만적으로 1세트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과연 이 세트에서도 리브 샌드박스가 2-0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 수 있을지 하나생명 e스포츠가 디테일을 살릴 수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 게임적으로 봤을 때 분석 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주요 한타 위주로 짚어주시긴 했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카밀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카밀이 나왔고 또 대놓고 케넨이 나왔기 때문에 1대1 구도에선 카밀이 웬만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역할로 저희가 미드 정글을 강조했었는데 굳이 더 파고들면 정글러겠죠. 결국. 맞죠. 그래서 윌러가 이번에 올라프를 잡은 만큼 더 터프하게 더 열심히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판을 돌아보면 하나생명이 약간 미드 바텀 위주로 플레이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서는 굳이 따지면 맛이 안 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카밀이 방치됐었고 이번에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2레벨을 바로서 먼저 되면서 이거는 에포터스 너무 안 된대요? 달라붙으면서 그렇죠? 많이 아픈데요? 그래도 프린스 선수가 조금 잘 때려줬습니다. 다이브각 살짝 보는 거거든요. 자, 올라프가 3렙에 바텀 지역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에포트 선수 전멸 없습니다. 그리고 더 르블랑, 와요. 르블랑 순간이동까지 확실하게 들어간 그렇죠. 거고요. 이거 에포트를 일단 끌었고요. 일단은 와서 결국 킬까지 먹고 바텀을 터트렸죠. 그리고 두 명 다 날립니다. 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1세트 불편한 거는 차고 타는데 그런데 서밋이 이거 쫓아가면서 결국 한발 치러요. 와 서밋
브라우미 어땠을까 싶기도 얘, 하고 얘 이 라인 못 미는데 저렇게 힘을 내주면 저 이거 올라프가 지금 유체화를 일단 쓰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쓰레쉬가 네. 잡힙니다 전멸이 실콜이었던 거를 하나생명 e스포츠가 정말 잘 설계했죠 미드쪽 대시 그리고 바텀 지역 아 핵심이 됐었던 데프트와 비스타가 있는 바로 이 라인에서 윌러스까지 맞고 시작하죠? 사용속으로 할 때는 월광포원으로 해서 일단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발라붙으면서 발라붙으면서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때리나요? 크로코가 일단 데프트를 잡을 듯? 잡을 수 있죠 끌어뛰어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주면 아재르 합류 타이밍 아주 좋았고요 잘 막아줬습니다만 지금은 쉽지 않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프? 윌러가 올라왔는데 갈고리 조금 깊죠? 근데 포탑 바로 앞쪽이라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이거 서밋이 설마 더 각을 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캐넨의 전멸이라도 뺐으면은 드래곤 싸움 전기준으로 되게 대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예 이거 스키커리 돌아서 예. 들어온 거 같아요 나 그대로 그냥 찔러줍니다 예. 그렇죠 이거 비고 되고 있죠 이거 너무 아픈데요 이거는 이거 가나요? 다음 쫓아가면서 기절! 모공 끌어줍니다! 모공 잡히고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윌러도 지금 전멸이 없는 올라프기 그렇죠. 때문에 더 가네요! 페이트 너무 아프요! 저러면은 토스각도 나오고 그냥 때려잡아도 그대로 잡았죠! 리브 샌드박스! 3대3 동점! 와 그리고 이게 참 그렇죠 초비? 초비가 그런데! 크로코를 끌어줍니다! 초비! 이거를 그래도 다시 약간 세이브하는 효과는 있네요 좀 되게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아픈 얘긴데요 모건 윌러가 같이 뭘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모건 선수가 급해 보여요 모건? 네 같이 내려왔는데 다시 이거? 체력이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네 서로 듀오 스킬들이 없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비스타의 타이틴도 칼 타이틴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자 위치 한번 슬쩍 봤어요 초비? 초비 이런 플레이 좋아요 서밋 위치 그렇죠? 일단은 뒤로 빠져나갔다 추격하는 일단 렌터 탔대요 근데 이게 캐넨이 거의 전장인탈 수준이라서 네. 그리고 올라프가 먹고 그러고 비에고 터지고 포탑 없어요 네. 이거 비에고 없는 상황에서 브레이크한 뒤로 토스를 밀었는데 이렇게 돼요? 아니 진짜 근데 초비! 와. 야 이거 또 찔러요? 이거는 서밋 투이어 아래서 밀고 들어가며 위쪽에도 상대가 있고 크로우크요 프린스 전멸 와 초비 맞춰놓고 결국 에포트가 끌어줍니다 에이스를 줍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그러면서 모건의 카밀이 각성했죠 트리플킬 자 다음 선택이 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1세트는 내줬습니다만 데프트 초비 둘의 멋진 악작품 그냥 밉니다 하나생명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이거 지금 썸 아까 그냥이에요 이거는 몇 대 긁히니까 저렇게 됐고 이러면 아예 무슨 이 사용 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서밋도 지금 몸이 저렇게 앞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바텀에서의 억제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캐넨이나 아지르가 앞에서 버려야 되거든요 기다렸다가 초비가 야 이거 너무 야 아예 못 막아요 지금 예 이런 쇼타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의 장면들 계속 나오네요 만나면 죽였다! 아니 그냥 못 막아요! 초비! 초비! 있죠 지금? 있을까? 잡았어 잡았어 여기 맞아 야 이럴 때 동시에 슈퍼토스 중력포 들어가겠는데 뭐라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날카로운 손들을 쓰긴 썼는데 데프트 쪽으로 강이 갔는데 그리고 브라운 위치가 좋은데요? 그렇죠? 브라운 또 버텨요! 카미 등장 브라운 위치가 너무 좋아서 캐넨 끊겼어요! 와 하나생명 아 크로콜 부러뜨네요 결국 여기서 더블킬 올라프 벤 때문에 이지리얼이 안 나온 거거든요 이지리얼 쓰레시는 맛이 안 나라요 스포츠인데 스포츠라는 힘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냐면 본인이 가니까 더블킬 오늘 심상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달려가야죠 한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상대편의 움직임을 다 봉쇄하면서 상대편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치즈 언제 맞아? 비가 왔었어 비가 왔었어 찍어볼게 나이스
이번 턴에 끝내 캐서 해보자. 쟤한테 한번 해보자. 내 앞에서 막아줄게. 얘 두 명밖에 없어. 얘 스펠은? 필요하게. 얘 텔 아지는데 아지는 빛에 상관없어. 스펠 있어야 해. 오케이 스펠 있다 생각해. 내가 라인 끌려 막아줄게. 이거 내가 앞에 원컵 내줄게. 아, 아지만 신경 써. 나 지훈이 좀 봐줄게 그러면. 잡아봤다. 아지를 덮어. 아지를부터 볼게. 아, 아지를 봐봐. 나이스. 펌펠 좋았다. 펌펠 길처럼. 그거지. 좋았어요. 나이스. 결국 본인들이 왜 이 조합을 골랐는지도 보여줬고, 물론 좀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초비 쇼타임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바텀 쪽에서 같이 이렇게 상승 효과가 났다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맞습니다. 바텀 쪽에서 그 단단하게 플레이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초비 선수가 또 킬을 먹을 수 있었고요. 그 킬을 먹은 초비 선수가 보답을 하는 플레이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결국 리브 샌드박스는 그래프에서 점 하나만 찍었습니다. 2021 월드 챔피언십 LCK 대표 선발전 1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가 리브 샌드박스를 상대로 3세트를 따라가면서 스코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틀렸던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뿐이다. 접근다라는 느낌으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하나생명스포츠가 카미를 과감하게 선픽을 하면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를 경기 내용으로 증명한 것 같은데, 뭐 뱀픽에 있어서 사실 큰 변화가 아니듯한데 이게 큰 변화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뱀픽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큰 변화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했으면 리브 샌드박스가 또 충분히 무난하게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가 1-2랩 타이밍에서 바텀에서 들고 나왔던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어진 게 바텀 다이브고, 그러면서 미드 주도권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고 잘 큰 캐넨을 어떻게든 힘을 빌려가지고 전령 쪽으로 힘을 써서 그렇게 탑 1차를 빨리 깼는데, 그렇게 되면 또 캐넨의 라인전이 빨리 끝나서 캐넨의 힘이 안 발휘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뱀픽 자체는 리브 샌박이 좋았지만 초반 실수가 이어진 게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뱀픽을 좀 단조롭게 진행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기본기 승부는 더 유리하다. 변수만 없으면 우리 팀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배경에 깔려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기본기 실수가 계속해서 양쪽 사이드에서 나오는 모습이 좀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좀 누가 먼저 실수를 많이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리즈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1세트를 이겼으니 리브 샌드박스는 2세트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는 1세트 때 우리가 실수를 안 했으면 1세트도 우리가 이겼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뱀픽이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트 하나생명 e스포츠가 앞서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바텀 상황을 저희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좋은 딜교환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포트 선수가 먼저 2랩을 찍으려고 미니언 쪽이 좀 막 위치가 쏠리다 보니까 그렇게 스택이 쌓이면서 먼저 막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풀스펠이 빠져 공이 엄청 컸어요. 그렇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딜교에서 이렇게 실수가 나와버리면 모든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정말 좀 안타까운 실수가 나왔고, 애초에 스펠 자체도 소환사 주문 자체도 2대2에서 그렇게 승부를 냈을 때 좋은 조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미드에서도 라인 주도권을 이번에는 초비 선수가 가져갔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유롭게 텔레포트를 탈 수도 있었고, 올라프는 밑에 동선이고 비에고는 위에 동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4대2로 엄청 깔끔한 다이브가 나왔어요. 여기가 엄청 컸어요. 게다가 대처도 사실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올라프 쪽을 봤으면 그래도 뭔가 동기어진 하면서 게임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전 경기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선픽 카밀이지만 캐넨에게 좀 고생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이번엔 반대쪽에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확실하게 득점을 해주면서 초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흘러갔었는데요. 또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잊고 있었던 초비가 다시 초비하는 경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용왕타에서도 이 초비의 르블랑이 진짜 A부터 Z까지 다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죠. 진짜 보면서 확실히 초비 선수가 왜 이름값을 그렇게 널리 알렸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씩 캐넨 위치가 보였거든요. 살짝 보였네요. 네, 올라프 도끼로도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바로 초비 선수가 그냥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네. 여기서 쓰레쉬에 랜턴이 빠졌기 때문에 이 밑에를 이제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싸먹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에이스를 뛰어버렸어요.
이 한타도 한타인데 계속해서 오브젝트 싸움 이전부터 르블랑의 그 존재감 자체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초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경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카밀 마저도 트리플 킬을 먹으면서 밸런스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뭐 중계진 쪽에서 아예 이거는 초비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일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르블랑에게 판이 깔렸는데, 이러면은 사실 카밀 선픽은 카밀에게 대응하기 상대를 만들어놓고 르블랑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함정 카드였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모건 선수의 챔피언 폭이 좁아서 카밀 선픽을 했다? 아니면 이제 상대방한테 카밀을 주기 싫고 우리의 벤 카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카밀을 선픽한다? 뭐 이런 해석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럼 초비의 르블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 밴 하거나 좀 더 좋은 카드로 맞상대를 하거나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탑 매치업을 보면서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게 사실 이 정도까지의 라인전 차이가 벌어지면 안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저는 탑 라인전만 조금 더 안정화가 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기분 좋게 경기를 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초비 선수의 르블랑이 맹활약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은 또 바텀 구도였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같은 구도로 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세트를 가져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세트에서는 어떤 팀이 먼저 뱀픽부터 좀 변화를 깨할지 기대하면서 다음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게임 내용하고 무조건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약간 어렵기도 한데, 전 이번에도 또 일종의 카밀 무쇠가 된 것 같은 느낌처럼 카밀을 되게 강조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단순히 조합을 딱 봐도 8길이 싸움이나 무난히 갔을 때는 리브 샌박이 그냥 굉장히 편해 보이거든요. 조합의 포텐도 그렇고. 근데 하나 생명이 리브 샌박을 상대로 앞서는 게 있다면 카밀이 잘 컸을 때, 그리고 카밀 특패 중심으로 사이드 흔들기가 진짜 위력적인 조합이긴 해요. 거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게임이 흘러갔을 때는 하나생명 e스포츠가 메이킹하기 힘든데, 결국 그 균열을 내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균열이 나는 조합이 또 리브샌드박스의 조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카밀 드페의 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윌러가 내려갑니다. 공선이 좀 받칠 것 이거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에포트 선수가 지나가는 걸 묶어봤습니다. 에포트가 그 위치에서 있다. 지금 커버 플레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죠. 니달리도 쫓아갑니다. 창을 살짝 피하면서 밑쪽으로 빠져나와 하나생명 e스포츠. 하나생명 바텀이 막 이렇게 들이댈 때부터 에포트가 그걸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풀 스펠인데. 근데 아이가 앞비전을 썼네요. 그리고 포탑 뒤쪽에서 바로 잡아냈죠. 스펠 타이밍도 원하는 대로 나갔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프게 들어갔네요, 바텀 지역. 이거는 약간 예측을 못한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당황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래도 한 번. 그래서 에포트? 에포트를 노리네요. 에포트다. 딜을 잡아놨어요. 브라움도 오고 있고, 와, 이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죠. 초비 선수가 한번 써줬네요. 그렇죠. 스페가 아래쪽으로. 서민시 여기 긁히면. 서민시 전대로 뒤쪽 이동했는데 결국 점프라! 윌러가 끌어냅니다! 서민 선수가 조금 적극적으로 딜 교환을 시도했었네요. 그래서 카밀의 최대 강점은 역시 1대1이 아니라 이런 구도에서 카밀이 강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제이스는 라인전 길게 하는 게 너무 위험해. 그렇죠. 지금 전멸 없을 때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지르까지 지금 순간이동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깨고 이거 다이바일 생각인가요? 다 오는데요. 네, 포트 데미지 받았고 토스! 이러면은 야, 이걸 모건을 결국 끊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또 하나생명 e스포츠가 조금 과감했죠? 네. 스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좀 바꿔줬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접점이 이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묶였으면 사실 그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간 거예요. 자, 모건 쪽으로 올라가 보는데 포스가 됩니다. 일단 창 맞았어요. 창 맞았습니다만 모건이 전멸. 그래서 빠질 수가 있을까요? 되게 전멸인데 한 번 더 전멸까지. 오, 점프했고요. 모건 점프 넘어갑니다. 초비 등장. 모건의 신들린 무빙? 그렇죠. 골카! 그래서 역으로. 그래도 일단 제이스 오긴 하고요. 잡아냅니다, 위로! 근데, 아니, 이걸 앞으로 가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냥 카밀이. 그래서 일단. 아,
아니 그 체력으로 안쪽으로 좀 과감하게 들어왔군요. 미드 쪽 비었고요. 하나님의 스포츠 볼 때 카멜 쪽에 플레이 해야 됩니다. 어? 초비가 하는 길을 초비 위험해요? 초비가 하는 길을 창과 함께 막았죠? 하지만 뒤쪽으로 빠져나가야 성관용 위쪽에서 바로 칩니다. 만원총 타이밍에 눈치는 챈 것 같거든요. 핑은 다 찍혀요. 어차피 이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정조준 일격으로 일단 발견을 네. 했고 근데 이거 버스트가 지금 애매한 채로 가니까요. 아, 무기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이거는 왜 아니 빠져나가면 그건 오케이요. 난리 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이거 보스인데 비슷한가 위험합니다. 근데 오히려 서비스 네 살짝 밀어내고 서비스도 서비스 잡혔죠? 왜 그래서 그걸 경비요. 크로커도 위험해요. 크로커도 잡혔고요. 에포트 잡고 갈아타고 에포트 다시 한번 묶었을 때 도망가야죠. 일단 윌러를 기절시킵니다. 리브센 막 쫓아가면서 결국 윌러까지 끌어주면 리브센드 박스. 그러니까 하나 생명은 또 그 사이에 계속 포탑을 밀 그야말로 난전이죠. 진짜 와. 이런 게임이 그리고 지금 민수의 위치를 일단 정화가 있는데 볼카?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기분이 나쁘죠? 쫓아가면서 다 묻혔어요. 다 묻혔어요. 다 묻혔어요. 발이 묶였습니다. 브리스 다시 한번 볼카 그리고 끌어줍니다. 초비가 그래서 페이트까지? 페이트까지? 한 번 더 이게 페이트가 끊기면 이거 끊긴 것 같죠? 너무 골카 대기 중 데미지 와 힐 묻힌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아래쪽 대기 없이 윌러까지 왔어요. 카멜은 아직 안 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리브센박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물음표는 막 지키고 있어요. 물음표 이상하다. 네. 저 일단 순간 이동 먼저 눌렀어요. 이제 옆이에요. 이제 옆도 또 다시 옆집을 누가 이사 왔는데 이지를 아래쪽 그렇죠. 이동. 일단 월급과 잘 들어갔어. 월급과 잘 들어갔어. 초반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데프트가 어떻게 가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데프트가 딜고 자요.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다 꽂아요. 데프트의 쿼드라킬. 1인 군단 데프트 모두 나왔죠! 11대4! 그럼... 자, 저기요. 눈치 보다가 상류 중앙으로 와요. 중앙으로 와요. 프린스 좀 포커스. 프린스가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러면 또 그리고 또 눕습니다. 더블킬 이번에야 말로 또 가나요. 아니 초비 또 그냥 트리플킬 데프트가 또 킬 야무지게 다 먹고요. 아니 쿼드라 다음에 트리플킬 가장 큰 거는 세 번째 용이었던 것 같아요. 리브샌드박사 더블킬인데 또 가요. 아지르 없거든요. 서비 위치 초비 또 가요. 근데 아지르가 없어가지고 이거 길게 싸우면 결국에는 질 텐데요. 그렇죠. 예. 이거 서비 위험해요. 아지르가 오긴 오는데 갔죠.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 계속 발생을 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정비라고 안정감 있게 리브샌박도 정교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쓰면서 뒤쪽 뒤쪽 이거도 아지르도 순간이동 있어요. 그렇죠? 아지르도 순간이동은 있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볼게요? 아, 그 아지르도 넘어오긴 하는데 그렇죠? 아지르가 좀 뒤거든요. 일단 아지르 위치 봐야 돼요. 예, 넘어오면서 페이트가 왔어요. 페이트가 왔어요. 윌러 한번 어그로 윌러 한번 다시 여기서부터 그쵸 월급포와 중요포 들어갔고 들어가요. 밀긴 밀는데 이게 초비가 또 골카 맞춰놓고 저 초비는 안에 뒤에 초비도 일단 잡았고요. 가운데 있어요. 데프트가 와. 데프트가 가운데 있거든요. 프린스 쪽으로 포커스. 예. 프린스 쪽 결국 끌어올게요. 페이트가 잘했어요. 아 여기서 결국 라스트 맨 스탠딩처럼 무건이 지금 있거든요. 거의 무건이 트리플했죠. 그래 한 명 더 잡아낼 수 있을 듯. 와 쿼드라킬 무건 모밀. 와 대단한 모밀입니다. 그렇죠. 살기가 기가 막혀요. 오 썸이 위험한데요. 골카 또 보냅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미니언이 없어요. 다행인 거는 그렇죠. 미니언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리브샌드박스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론도 문제고 아래쪽도 결국에 미니언들로 오고 정신 없잖아요. 이거 치고 있는데요. 결단해야 돼요. 뭐 본대 움직임 막을지 뭐 뚫을지 먼저 한탈 할지. 근데 한 명은 죽어 있으니까 이미 일단은 양쪽을 다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지럽죠. 리브센 박도 지금 판단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흔들흔들해요. 오. 예. 일단 니달리가 뒤를 잡고 있는 여기를 끝이야. 여기를 끊어보자. 그렇죠. 이게 CC가 있는 챔피언이 아니어서. 그렇죠. 이건 뭐 골카나의 저만큼인데요. 쇳덩이죠. 네. 예.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페이트가 골카. 뒤로 한 번 더 와요. 운명으로도 한 명 더 와요. 한 명 더 와요.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저 이번에 새 웨이브. 이거 결단 내려야 나와요. 돼요. 결단. 그렇죠. 운명 돕니다. 안 내리면 다 뚫려요. 어차피 아래 일단 위 뚫렸어요. 그래서 아지르가 뭔가 어떻게 좀 눈치 보는 것 같아. 지나갔는데 소천사요. 서민 쌍둥이 끼고 그래도 쌍둥이 끼고 어떻게든. 아 근데 데프트 화력이 지금 또 무지막지합니다. 쌍둥이 상관없다. 도스가 끝단에 다른
그냥 와 방금 모밀의 드리블 그렇죠? 기가 막혔죠? 리클한 모밀 이렇게 되면 뚫릴 것 같은데요 이제? 다 잡힙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날아가기 일부 직전 윌로도 막 날아다니고요 이미 그렇죠 몸 뺏고 일단 상대편의 몸을 껍데기를 정말 잘 이용한 더빙 쌍둥이 위험 더빙 또 잡아냅니다 아무간 그러면서 더블킬 만들어놨고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돌이켜보면 아 구도를 나름 잘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게임이 전반적으로 조금 감정적이고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요 어떤 선을 밟고 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한 플레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지금 여기 벼랑 끝까지 왔거든요 조합 자체가 조금 더 섬세했었어야 되는 조합이 맞아요 네. 근데 그 섬세함이 부족하게 되면서 상대의 조합이 좋아지는 시간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브 샌드박스는 조금 세게 피드백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수정해와야 2대2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직 살아남기 위한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 월드 챔피언십 LCK 대표 선발전 하나생명 e스포츠와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 하나생명 e스포츠가 승리를 한 번 더 가져가면서 이제 1대0에서 이제 본인들이 두 세트까지 스포를 따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모미를 세 판째나 하루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내에서도 이번에는 제이스라는 지금 최고 티어라고 평가받는 챔피언을 그것도 상대가 서밋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팀과 함께 뭔가 잡아먹으면서 좀 꽤나 좀 전술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리브 샌드박스가 좀 제발에 넘어진 뱀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뱀픽을 꼬우면서 좀 뱀픽의 양상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리신을 먹을 생각에 되게 좋아하고 있었을 텐데 네. 리신 벤이 나오면서 제이스 나오니까 조금 꼬였다라고 네. 하면서 제이스를 먹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이스 상대로 카밀이 계속 원래 계속 하나생명 탑이 계속 네. 카밀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이스 니달리 상대로 카밀이 갖는 이점이 너무 좋아요 킹 조합 상대로 원래는 한 번에 빡 거는 이니시어터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초반부터 자신들의 뱀픽에 뭔가 좀 꼬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리브 샌박의 조합이 전반적으로 난도가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조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갈 때마다 좀 죽는 모습이 나왔어서 그런 부분에서 균열이 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리브 샌드박스 또 특히 탑에서 제이스가 전사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고 그 와중에는 또 초비 선수의 특패가 경기를 계속해서 흐름을 이끄는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쨌든 좀 혼란스러운 경기 양상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이기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양 팀 다 실수는 나오기도 나왔었고 리브 샌드박스도 거세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탑에서 이제 전령을 가지고 한번 리브 샌드박스가 크게 득점하는 장면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전령 타이밍이다 보니까 하나생명 선수들도 잘 예측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측을 해서 잘 준비는 했는데 이게 타워피가 엄청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거를 지키면서 싸우던가 했어야 되는데 특패의 운명도 없었고 텔레포트도 없다 보니까 인원수 차이가 나서 좀 안 좋은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번 세트에서도 계속 나왔다시피 서로가 뭐 할지 좀 다 예측은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에서 조금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거기다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진격을 해서 저기서 이제 2차 타워까지도 리브 샌드박스가 마무리를 했고 또 거기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파밀이 한번 또 전사하면서 뭔가 하나생명 e스포츠도 깔끔하게 완벽하게 방어를 하지는 않았고 이런 인원 배치에 있어서 양 팀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경기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 게임은 하나생명 e스포츠 쪽으로 넘어갔고 발언에서 이거를 좀 뭐라고 할까요 리브 샌드박스가 당황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생명 e스포츠가 너무 수월하게 방어를 잘해내야 된다고 해야 될지 좀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승부수를 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밀 특패 사이드 운영 조합이다 보니 운영에 휘둘리기 싫어서 상대방이 용친 걸 알았고 그래서 바로 발언이 빠른 조합이다 보니까 발언을 친 건데 여기서 데프트 선수의 저 플레이 하나 때문에 다 망했어요 원딜에 저렇게 포지션을 잡는다 저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데프트 선수가 잘한 건지 아니면 네. 대처를 못한 건지 사실 저는 아직도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급기의 위치가 워낙 좋아서 포킹으로 좀 밀어내는 듯한 그림이 좋았었고 애초에 질 수가 없다 죽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좀 과감한 포지셔닝이 오히려 상대를 허를 찌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CC가 굉장히 중요한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네. 스틸을 의식한 건지 비에고를 막아가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나머지 챔피언들도 이제 아펠리오스를 때릴지 말지를 좀 고민하는 양상이 나왔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모든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크기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 조합이었어서 뭔가 좀 질질 끌면서 운영을 따라가는 방법도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카밀 투패다 보니까 네. 사이드에 아예 설 수 있는 챔피언이 없었거든요. 제이스 아즐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졌던 것 같아요. 롤은 도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은 곳에다가 거는 게 그렇죠. 좀 맞잖아요. 근데 좀 가능성이 좀 아예 낮은 곳에 승부를 거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은 얼핏 보고 도박이라고 판단을 할지언정 그걸 본인들만이 보고 있는 각으로 가능성을 올리는 게 결국에는 실력인 거고 거기서 더 뛰어난 팀이 결국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리브 샌드박스 사실 이번 서머에 정말 낭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많은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이대로 낭만을 줬는 플레이를 해다가는 이제는 더 이상 가을에 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이번 경기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하나생명 e스포츠가 끝내고 아니면 리브 샌드박스가 한 세트를 더 가져갈지 4세트 함께 만나보시죠. 그게 제 오 람머스 리신 근처에 있는 챔피언들이네요. 리신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옆집 문을 잘못 두드렸나요? 제가 또 경험자로서 예 아 리띠고 신 아, 그 옆집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그 우리 옆집이야. 사실 람머스도 나름 변경이 되고 나서 좀 챔프가 재밌어지는 굉장히 터프한 조합이 나왔고 예. 난이도로 따지면 오히려 좀 편하게 조합을 짠 거죠. 심플하게 그냥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가서 그냥 한타 붙고 웬만하면 다 같이 뭉쳐다니면서 상황을 만들자. 그에 반해 하나생명은 이번에도 저 카밀을 중심으로 팀팩 카밀 나에게 운영이 일단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운영 속에서 이제 본대 쪽에서 이즈리얼이 상대 이렇게 막아주면서 구도를 잘 잡으면은 좀 더 스타일리시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리신이 등장한 것 같죠. 항상 벤이 돼 있어서 안 등장을 안 했었는데 이 리신의 야 이거 정말 미니언들이 상승. 스킨 참 잘 만들어요. 정말 에이. 아 저런 운동 자체에는 웬만한 코어 아니고선 불가능하거든요. 아 세트의 클래식한 그 윗몸 일으키기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또 한 번에 터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어 이거 이번에 들어가요. 사용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선전배 쓰면서 뒤로 좀 땡겨놓긴 했는데 그렇죠. 일단 올려봐라. 골드 좋아보이면서 오 잘못했어요. 서민 좋아보여요. 초비가 여기로 나가고 오 근데 도주경 오 기다렸다가 탔죠. 순방울 타네. 영어로 들었습니다. 크로커 밀치 안쪽 봤어? 바텀을 넣어요. 아니 오랩 단계 잡았어요. 터지고 오 그리고 계속 날아가고 이건 크로커들 저 음파 와 서로 간의 피지컬 싸움이 아 대단하네요. 집중력 있는 양팀의 모습들은 어 이러면 어 무건이 하면... 갈 때가 이게 살짝 욕심부린 거거든요 무건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어 바나의 서밋을 이걸 흘려서 무건 정말 대단합니다. 쩐듬 와 이거 뭐지 칼 와 아니 냉수 마찰이 몇 번 한 건가요? 아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하타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아니 그렇죠? 맵이에요? 이거? 아니 들어가요? 근데 올라왔는데 일단 뭔가 마스터는 날카롭지 않아요. 그렇죠? 소용돌이가 날카롭지 않아요. 와 이거 순간적으로 상계하는 움직임이 이거 서밋 쪽 그렇죠. 서밋 쪽 있다. 서밋이 일단 데미지를 많이 받는데 다시? 근데 이게 데프트도 와요. 와 여기는 비스타! 이러면 난리 났는데요. 데프트 도착! 여러분들 갈아타고 점프해서 알리스를 먹어버렸으며 밀러 상계한 것부터가 시작이었죠. 아 빠져나가서 아 정도 알려주세요.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오케이 오 급했어. 오케이 와 이게 긁혔네요. 근데 운명까지 와요? 긁혔으면 최대한 어 그래도 오!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은요 오 커버 플레이 잘못 쳐요.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 야 이거 진짜 무건과 밀러를 데리고 갑니다. 뒤에 크로코를 세워놨었기 때문에 지탱하는 원투펀치 역할이라고 계속 말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 역할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리브 샌드박스가 상체에서는 되게 잘한 건데 그렇죠. 이게 케넨이 한번 버티면서 크로코 선수의 좋은 백업이 있었고요. 심지어 써미까지 살아했어요. 근데
정조를 이용하는 플레이 정말 좋았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래서 바텀 쪽도 약간 반응하고 역으로 다시 비스타 왔어요. 비스타 왔어요. 비스타 왔어요. 비스타 왔어요. 비스타 왔어요. 이거면 데프트! 데프트 비스타! 이 듀오의 힘! CS를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CS 한쪽에 먹으면서 위험해진 바에 크로크 들어왔죠? 오! 오 잤어요! 알리스타가 근데 그러면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 좀 많았는데요. 보소대사포? 아니 공격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3이라가 멀어요. 3이라가 멀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한 번 더 줘야 비스타 준비돼 있는데 캐논 어? 어떻게 해요? 비스타 궁극기 나왔어요. 그리고 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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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난리 났는데요. 에이스 뜨겠는데요? 바로 생명! 바로 이 생명이 스포츠! 바로 니 깜짝 놀랐어요. 나오자마자 왜 때리냐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생명은 바론을 가장 잘 이용하는 팀이거든요. 4천을 넘기는 팀입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먹었다고 하면은 4천 굴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라카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에프트위치가 좀 이미 아픈데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가죠! 기지개 펴도 아파요! 아무리 펴도! 운명은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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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와! 이거는! 방금 백무비! 아! 네! 방금 초과로 살짝 백무비 하면서! 아! 부발로서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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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끌어버립니다! 참에! 빼! 이러면 드래곤이라도! 드래곤이라도! 이거 윌러 손싸움 들어가나요? 이거 안 해도 되죠? 근데 이거 드래곤도 드래곤인데 이거 집만 막으면! 지금 경비병! 그렇죠? 네 이거 집! 지금 집 지켜야 돼요! 집! 집에 비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렌 돌고 있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벌었습니다. 보실까요? 순간적으로 환호생명이 약간 싸움을 피한 거죠? 아지르를 보면서 용쪽에 백무빙이 문워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자 연속의 뒤로 결국 고수들 간에는 그 0.5티모 막 0.1티모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티모미터 간에 친구도 봐요. 친구 있었을 때 모건이 옆에 두 개 맞잖아요. 친구예요. 근데 옆에 또 아지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나도 친구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약해요 케네디. 근데 그 친구 못 와요. 그 친구 못 와요. 오히려 친구 못 왔어요. 위험해. 여기서 잘못되면 게임 끝나요. 잘못 더 죽으면. 자 거리를 다시 한번 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해요. 모건이 지금 바텀 밀고 있어요. 빠르시나요? 빠르게. 카밀 안 와. 빠르게. 카밀 안 와? 그렇죠. 안 와. 카밀 안 와? 안 와. 라고 하고 있어. 안 와요. 심지어 초비 운명 곧 돌아요. 여기 모밀. 지금 빨리 모밀 안 와. 모밀 배달 하나요? 안 와요. 근데 안 오면? 안 와요. 오 글쎄. 데포트가? 카밀은 계속 들어가요. 이거 초비가 선택할 수 있어요. 카밀은 계속 들어가요. 라고 지금 충분하다고요? 예 이거 경비병 지금 빨리 지켜줘야 되는데 위에 순간이 또 끊겼어요. 지금 막 저거 끼고 저거 어떡해요? 모밀은 들어가고요. 카밀 어떡해요? 모밀 들어갔어요. 모밀이 모밀이 빈집에 배달 완료. 목구멍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이미 끝났습니다. 다른 걸 이렇게 막아낸다고 해도 이동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막아요? 와 이거 농심 레드포스 보고 있나? 모빈이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진지! 농심 나와! 하나생명 e스포츠! 네, 면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저 4세트입니다. 딜은 확실히 데프트 선수 이지리얼이 많이 넣었고 돌진 조합으로 한 번에 시너지를 내야 되는 리브 샌드박스의 조합이었는데 아 3이라가 제대로 군각을 잡지 못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텀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한타로 이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카밀 지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타가 많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